일반인은 참나를 모르니까 양심이 갑자기 탁 올라오면 이게 출처가 뭔지도 몰라요. 그래서 양심을 따르긴 하는데 왜 이게 답이 안 나냐면 따르긴 하는데 이게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모르니까 양심의 마음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그 마음이 안 나와요. 아까 되게 양심적이었거든요. 어느 순간 욕심으로 변하더니 이제 회복이 안 돼요. 야, 이걸 개발해가지고 인류를 도우면 인류 얼마나 좋을까? 하고 개발했어요. 와, 이게 그러면 이게 하나에 100원만 받아도 얼마지? 하면 갑자기 이야기가 딴 데로 갑니다. 와, 대박 나겠는데? 그래서 이제 뭘 위해서 일해요? 이제 물건을 팔아요. 대박 내려고. 원래 인류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, 인류도 좋고 나도 좋으면 좋지 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좋으면 더 좋지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기 사람을 다 계산만 돈으로 계산하고 있어요. 어느덧. 그러면 이게 좋은 게 타락해버린 거죠. 그러기 쉬운 게 뭐냐면요. 근데 다시 못 돌아가요. 그 양심적이든 순수하던 마음으로 일반인은 잘 못 돌아갑니다. 초심으로 돌아가자 아무리 벽에 써붙여도 안 돌아가져요. 근데 아주 쉬운 법이 있죠. 뭐죠? 몰라 하고 있으면 돌아가요. 그러니까 이게 보살이 아니건 계속 양심을 못 해요. 잠깐 양심이었다가 돌아가 버리면 상황이 변해버리면 자기가 못 돌립니다. 원리를 모르니까. 그래서 이게 제가 요 얘기를 꼭 드리는 거예요. 참나를 알고 내 양심이 참나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아야 양심을 여러분 불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. 참나각성에 있으면 이미 평안이 오죠. 이미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 생기죠. 그 마음을 확장하면 육바라밀이 나옵니다. 고스란히. 내가 더 보태서가 아니라 여섯 방향으로 딱 점검해주면 육바라밀이 완연히 살아나버립니다.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여러분 육바라밀이 여러분 내면에서 51%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항상 참나를 뿌리로 해서 나오는 마음입니다. 그러니까 육바라밀 중에 제일 급한 게 뭐죠? 선정바라밀. 제일 중하다가 아니라 제일 급한 게 선정바라밀. 선정에 들어야 나머지 바라밀이 나오니까 원만하게.